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슈퍼스타 네이마르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 FC로 이적하는 딜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 파브리조 로마노 기자의 휘이고 소식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이적이 확정, 오피셜 발표만 남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네이마르 선수의 이적에 대해 갑자기 음바페 선수를 비난하고 나섰고 음바페 선수를 독재자로 비유하면서 팀 내에서의 큰 영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이마르 선수는 2017년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뒤 6년 동안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했고 이제 모든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여정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네이마르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입단 당시 임팩트는 지금의 음바페 선수 못지않은 세계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축구계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던 충격적인 이적이었는데 그에 비해 네이마르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커리어는 잦은 부상으로 인해 기대치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사실 아직까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뛸 기량은 충분하지만 이제 구단을 떠나는 일만 남은 다소 아쉬운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최근 음바페 선수가 팀에 복귀해 전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해줄 수 있는 크랙 네이마르 선수도 사실 아직까지는 팀에 필요한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네이마르 선수의 이적도 아쉬운 부분은 분명 있는데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네이마르 선수의 이적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보내면서 동시에 음바페 선수를 비난하는 뜻밖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 독재자 음바페를 만족시키기 위해 네이마르를 팔 것이다. 클럽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말 끔찍하다. 네이마르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된 게임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야. 우리는 망했다. 클럽을 닫자. 됐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4-3-3에서 네이마르 스타일의 플레이메이커는 차라리 덜 필수적이라. 오히려 난 베라티의 이탈이 더 두렵다. 유럽의 마지막 아티스트, 팀의 마지막 창조적인 선수로 남았어야 했다. 부상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경기에 결장하긴 했지만 그는 경기장에 광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구단에서 6년을 보낸 뒤 네이마르를 판 것은 클럽에게는 매우 좋은 재중 운영이다. 음바페는 미친 독재자처럼 그의 팀 내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했다. 음바페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그는 네이마르 재능에 4분의 1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음바페가 독재자 모부투랑 다른 점이 뭐냐?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거나 말거나 해. 선수 앞에서 무릎을 꿇는 클럽 얼마나 위대하냐? 네이마르는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음바페 때문에 강제로 떠나게 되었다. 모범이 되는 선수와 새벽 1시에 맥도날드를 먹고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하는 선수가 있다. 음바페가 전적으로 옳다. 음바페는 네이마르가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까지 파리 생제르맹을 캐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네이마르의 클럽에서의 노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나는 마치 네이마르가 사랑이 있건 없건 파리 생제르맹에 남을 것이라고 말한 줄 알았다. 킬리안이 왜 여기서 비난을 받고 있는가? 그가 네이마르에게 계약을 강요했는가? 네이마르는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계약 중이다. 그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킬리안을 탓하지 마라. 미안하지만 네이마르는 음바페보다 파리 생제르맹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다. 네이마르는 계속 팀에 남았어야 했다. 등등 일부 팬들이 네이마르가 선택한 건데 왜 음바페를 욕하냐 라면서 쉴드 치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네이마르 선수가 떠난 이유는 음바페 선수와의 팀 내에서의 정치적인 악역 다툼에 밀려 떠나는 것이라면서 음바페 선수를 비난했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보도는 작년 이맘때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파리 생제르맹과의 재계약을 통해 구단 내에서의 발언권이 커진 음바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 네이마르 선수의 방출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이미 많은 팬들과 매체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던 이야기였는데 이번 음바페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훈련 복귀 시점이 네이마르 선수의 이적 시점과도 맞물린다는 부분은 그러한 추측을 더더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축구 선수로서 최고의 실력을 지닌 것은 당연히 음바페 선수의 최고의 특권의 원동력이 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2023년에 팀보다 위대한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그게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거대 B클럽이라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데요. 음바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어쨌든 축구로 보답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번 시즌에 이강인 선수와 정말 엄청난 활약을 음바페 선수가 같이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